네, 아. 이거 먹어. 먹고. 아, 침착하게 해야 돼. 늑대란 말이야. 아, 망했다. 오케이, 잡았다. 아, 진짜 씨. 토치 2%. 1초 할 수 있어. 1초. 1초. 여기 늑대 세 마리 있는데 뭐 어떡하지? 그럼 도망가야죠, 뭐. 알콜만 챙기고. 다섯 개 꽉 찼네. 아씨. 자, 고기 만들 수 있어. 야, 어? 훨씬 낫다. 아까보다 낫다. 왜냐면 바느질이 두 개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과감하게 이제 가방을 버려. 그냥 가방을 버리고 이거를 일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어, 훨씬 좋아졌어. 훨씬. 이거 먹고. 차를 만들려고 해도 그게 있어야 돼. 불이. 오히려 늑대가 더 호재로 작용했는데? 늑대 때문에? 멧돼지 말고 늑대 나온 게 훨씬 잘 됐어. 뭐 또 있어? 자, 좀 잠 좀 잘까? 3시간만. 나무에도 상자가 있다고? 아, 아, 오케이. 갈릭은 그냥 처묵처묵. 가방 안 챙겨도 돼. 안 챙겨도 돼. 어? 젠된 줄 알았네. 아이씨. 이제 그 12칸짜리 만들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가방 올릴 수 있어서. 이거 내가 아까 안 먹은 거지. 일부러. 아까 내가 저기서 걸렸지? 버그. 알콜. 좋아, 가자. 다 털었다. 어, 데빌이다. 고기. 미끼 고기. 미끼 고기 두 개. 두 개면 늑대 두 마리 잡을 수 있어. 좋아. 그거 안 먹을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어? 뭐야? 이제 12칸을 만들면 가스를 넘겨놓고 가자.
엮을만 하면 된다. 일로 가면 돼. 그렇지.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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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메틱이 있으니까 일단 프레임 하나 만들고요. 하드웨어 하나 만들고요. 우와, 드디어 가방이 자, 이제 판때기가 몇 개 있지? 판때기가 6개? 그러면 수리를 한번 하자. 방향타 지금 못 만들어. 재료가 안 돼. 슈메틱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슈메틱이. 야, 창고 엄청 늘었어, 지금. 개똥불 다 옮겨. 물도 옮기고 두 개. 비상물. 세이플링은 들고 있자, 이제. 그래도 자리가 남네. 그리고, 일단 토치를 하나 더 만들고. 토치 하나 더 만들자. 됐어요. 토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아, 이거 인벤 한 개씩 차지하잖아! 왜 이런 걸 중첩이 안 돼! 아이씨. 야, 멍멍이 가방은 이거 이게 지금 제일 비싼 것들만 모아놓은 거야. 이거 알로에 5개, 7개, 이거 5개, 이거 2개, 이거 죽으면 이거 들고 재시작한단 말이야.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물 하나 먹어야겠는데? 물 먹고. 됐지? 야, 이제 인벤 여유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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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활도 있고, 미끼도 있고, 횃불도 있고. 좋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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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빨라. 아우! 여기 왜 이래? 어. 운전이 안 돼. 빨리 이거 빨리. 저거, 방향타 달아야 되는데. 하나 보인다, 하나 보인다. 오, 의료 센터 하나 보이고요. 피싱 하나 보이고. 어, 아이, 되게 방심했다. 개똥풀 진짜. 개똥풀 먹고 죽어도 돼. 늑대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 밤에 오는 건 항상 위험해. 밤에 오는 건 위험합니다. 아, 왜 다 MT야? 그렇지, 바느질 키트. 아주 좋아.
진짜 바느질 키트 나올 때가 난 기분 제일 좋더라. 저게 바느질 키트가 가방도 만들고 살 찢어지면 꼬매기도 하고 그리고 옷도 만들고 진짜 만물 그거예요. 바느질이 이거 또 나왔어. 와 좋아. 두 개나 나왔어. 다섯 개. 자, 세 시간만 자고. 좋아. 도대체 곰은 언제쯤 볼 수 있지? 배고프면은 이거 먹으면 됩니다. 개똥풀. 아까는 너무 많아 없어서 그랬었는데 이거 먹으면 돼요. 이거 지금은 한 7-80개 있습니다. 7-80개. 계속 먹어. 계속 먹어. 비만 딱 오면 딱 좋은데 비만 와준다면 뭐 바랄 게 없습니다. 엠티. 와, 이거 시야를 넓게 봐야 되니까 글러브, 너트 이거 뽀개주고요. 너트는 이제 절로 옮겨주면 되지. 자, 가서. 근데 인벤 금방 찬다. 아.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금방 차네요, 금방. 여긴 다 돌았어. 여긴 늑대가 다행히 없었어요. 어, 비 온다. 아,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 빨리 와. 딱 좋아. 그리고 날도 딱 밝고. 토치 하나 버릴까? 2%짜리? 그래도 한 번은 쓸 수 있는데 위급할 때 한 번은 딱 쓸 수 있어요. 비 왜 안 오지? 물이라도 받자. 4시간 딱 자면 걔 어디 갔어 이거. 딱 비가 딱 그치죠.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상태는 아주 쾌적. 10.8마일 11마일 정도 여행을 했고요. 어제 여행한 날짜랑 비슷하네. 여행한 거리하고. 자, 저기 의약품이 있다. 의약품 메디칼 서플라이. 1,000원 쓰잖아. 이거 봐, 위험할 때 할 수 있는데. 야, 멀베리. 멀베리 좋아요. 너트 앤 볼트. 정말 꾸준히 살아남는구나, 이제.
그 초반의 어려움을 딛고. 알콜. 아이템은 그렇게 많진 않네. 알콜. 여기가 의료품이 많은 지역이라서 페니실린이랑 부목 나왔죠. 다리 부러졌을 때 쓰는 붕대. 의료품 종류별로 다 나오는데 솔트. 내가 고기가 있었나? 없네. 야, 벌써 인벤 다 썼어? 뭐 없냐? 뭐 없어? 이게 다야? 그러면 딱 한 숨만 자고 가자. 한 시간만. 피로도는 항상 만당 채워놔야 돼. 언제 무슨 짓이 터질지 몰라. 그리고 잠을 자면 저장이 되더라고. 아주 중요한 거죠. 이쪽이 아닌가? 자, 볼트 넘겨주고 페니실린 넘겨주고 이솝한테 주고 볼트는 여기 주고 붕대 두 개에 부목 하나 멀베리 이거 다 먹으면 자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우면 지 여하를 막론하고 다 혼날 거야. 어, 저기 그거 있다. 신성한 방에서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우지 마. 여기 워크벤치 있는 데 같은데? 눈꽃차야 뜨거워 고맙다. 세이플링. 아, MT. 세이플링은 좋아요.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저것도 기본 미네랄 재료예요. 어? 토끼다! 토끼를 이제 제가 화살로 잡을 수 있죠? 기어 나오면. 갔다가, 저기 갔다가 화살로 잡읍시다. 토끼는 한 방에 죽어. 볼트. 못 맞추진 않지. 아이.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이거 뭐지? 피싱을. 어? 멧돼지다! 워크벤치인데? 아이씨. 아, 늑대 나올 각인데, 이거? 아이, 가지 마! 아이. 와, 저 간 보는 거 보소, 저거. 아유, 안 움직였어. 아이씨. 아니, 아, 이건 알로에로 치료하면 돼. 뭐 이렇게 뭐 심각한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 알로에가 아니었네?
붕대인가? 아, 붕대였네. 아, 아깝다. 아, 알로에 아까워라. 붕대 세 개나 있었는데. 치료하면 돼서 뭐 굳이. 곰가죽 생, 아, 멧돼지 가죽 생겼고. 워크벤치가 있단 말이야, 여기. 어, 슈메틱! 드디어 방향타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겠어. 드디어 방향타를. 볼트. 드디어 이제 방향타를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그 이거 만들 수 있죠? 저 뭐지? 가죽. 이거 리더 키트. 이걸 만들어가지고 늑대 옷을 만들어야 돼. 늑대 옷. 늑대 옷. 곰은 이걸 아직 곰 가죽을 제가 못 얻었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늑대 이거 몇 개 들어가지? 재킷이 두 개 들어가네. 그러면 리더를 두 개 만드는데 재료가 래빗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만 잡자가서. 드디어 늑대 옷을 처음 입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밤이야 지금. 아침이 돼야 돼. 어, 인벤토리가 풀이라니. 벌써 풀이라니. 뭘 했다고. 더 이상 인벤을 이제 못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어, 이제 못 늘려. 이거 옮겨놓고. 아니다, 이걸 그냥 먹자. 육하입을. 피싱 라인 넘겨주고, 판때기 넘겨주고, 볼트 넘겨주고. 10개, 3개, 판때기가 총 8개, 개똥풀 넘겨주고. 됐어, 가자. 6포? 지금 6포 하나 만들 수 있나? 그럼 재료를 또 아낄 수 있지. 6포. 어, 만들 수 있네요. 땡큐. 6포가 9개! 6포가 10개 되면 이제 6포는 그만 만들 거야. 자, 루팅 좀. 이제 풍족해. 진짜 풍족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부족한 게 없어. 볼트. 어, 여기 가면 안 돼. 저기는 독풀이라서 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여긴 잠자는 데가 없네. 아, 여기 있다. 슬립 3시간. 날이 밝았고. 잡으러 가, 토끼들, 퇴깽이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아이, 쟤! 두 마리. 일단 두 마리. 볼트 갖고 와야 되지.
어, 볼트가 4개 필요했었지. 볼트가 다 가져와. 판때기도 다 가져와. 드디어 늑대 가죽도 갖고 올 걸. 아, 그래 잘 알겠어, 님. 생각이 고맙습니다. 아, 저 먼저 이걸 해야 된다. 가죽을 벗겨야지. 가죽을 벗기고. 어. 자, 리더 키트를 하나, 둘. 볼트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왜냐면 저거 지금 방향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총 다섯 개가 있으니까 하나 못 만들겠다. 스틸라이프? 저거 장식 같은데, 내가 보기에 스틸라이프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장식인데 이거? 암만 생각해봐도. 다 만들.. 이거 뭐 장식이야. 아, 느낌이 좋지 않아. 어? 왜? 뭐지? 왜 토끼가 네 마리나 있지? 그리고 왜 여기 고기가 또 있지? 어, 물 먹자. 아, 죽은 토끼가 왜 번식을 해? 어, 말도 안 되지. 죽어있는데 왜 번식을 해? 화살 한 발에. 자, 울프 하이드 재킷 드디어. 야, 드디어 이걸 만들어 보는구나. 와, 늑대 가죽 자켓. 얼마나 올려줄까? 6이야? 1 올라요, 1. 가성비는 멧돼지 옷이 훨씬 좋습니다. 멧돼지 옷이. 네. 가성비로 봤을 때 멧돼지가 5 올려주거든? 기본 옷이 2이고. 에이씨.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어떡하지? 죽은 이거 토깽이 어떡하지? 아니, 가죽이 자꾸 나오네? 고기가 6개가 됐어. 왜? 왜 6마리가 잡혔지? 난 2마리 잡았는데 분명히. 와, 이 고기가 6개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오. 뭘 버릴까? 개똥풀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아.